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5월 11일 오후 6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엔캠의 차트 보고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29만 8천원, 어제 29만 8천원으로 마이너스 3.5%로 종가 마감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엔캠은 어쨌든 똑같은 놈이 운전을 하고 있는 만큼 패턴도 똑같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온다라고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낙폭 흐름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지금이 조정 이후에 반등, 지금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지금 이런 캔들이 세력들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력들의 신호탄.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엔캠에 대한 향후 방향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타점을 가지고 매매에 대해서 지금 진입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종목하는 어플렸으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아가신 다음에 월요일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엔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원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21선이 이탈하다가도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랫꼬리를 말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라인을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엔캠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저점 구간에서 어쨌든 데드캣짜리 나오고 나서 그대로 무너질 거라고 했던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입속 들어갔죠. 자, 이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낙폭 그럼 이후에 데드캣짜리 나오고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제가 분명히 반등 나온다 그랬습니다. 깨지자마자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다. 깨지자마자 반등 나올 거다. 자, 제가 이렇게 저점에서 총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불과 며칠 전도 아니고 이틀 전이죠. 9일날 말씀드렸어요. 9일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보시면은, 자, 지금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 5시 30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5시 30분에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라. 왜 그러냐면은 이 전날에 깨지고 나서, 지금 이 라인이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80분 정도 하셨는데, 자, 영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27만원이 깨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2의 저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형 패턴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음봉이 장대로 꽂혀주다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장대 음봉에 대한 매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줄어들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엑스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반등 자리가 안 나왔으면은 오히려 저는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반등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원형 패턴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찔러주는 매집봉이 있어야 돼요. 찔러주는 매집봉이 있어야만 지금 이렇게 내려 꽂히고 있을 때 손절치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엑스하는 사람들, 이 물량 전부 다 빠져나가야만 상승 추세에 있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절치면서 나간 분들, 그리고 반등 자리 나왔을 때 시탄 개인들의 비중이 전부 다 빠져나간 만큼 원형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찔러주는 매집봉 하나가 있어야만 매도에 대한 주체가 100% 엑시트를 할 수 있고, 100% 나간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5월 9일 아침 5시 30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에 제 영상 보시고 나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엔캠에 대해서 제2의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2의 저점 어디냐, 지금 이 구간이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26만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는데, 그러면 제1의 저점은 어디였습니까? 제1의 저점 여러분들한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22만원 구간이다. 지금 이 강시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어쨌든 삼성 SDI에서 전고체를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엔캠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SDI에서 전고체를 상용화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고체랑 전해액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당연히 전고체가 좋아요. 왜냐면은 뭐 유통기한도 길고, 뭐 그리고 뭐 이제 효율적이고 폭발의 위험도 낮고 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상용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상용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리튬이온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역할을 해주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는 전고체가 아니라 전액이다. 따라서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지금의 시장성을 바라봐야 하고 엔캠이 지금 어쨌든 전액에 대해서 싹 다 독점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잖아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킨 다음에 어쨌든 IRA에 대한 해당하는 AMPC를 입기 위해서는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입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라. 자, 이러한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에 엔캠이 속하면서 AMPC에 해당하는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엔캠을 들러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좋지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주가를 누르면서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자리 이러한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도 지금 이 지지라인과 저항이 반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영상 22만원일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3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2만 7천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빠졌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한테 22만 7천원이 전부 다 뭐라 그랬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31일날 1000명 정도가 시청하셨는데 자,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깨졌다가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22만원이 깨지자마자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22만원을 사수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CB랑 BW에 대해서 2887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887억 원을 빌려준 지금 얘네들의 주체 누굽니까? 세력들이잖아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줘 놓고 이 돈을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들어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2887억 원에 대한 상환에 대한 행사 기간이 언제예요? 4월 14일이잖아요. 4월 14일. 지금 보시면 엔캠의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상 지금 한번 보시면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전환가액이 26,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6,000원에서 28,000원인 게 이걸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언제다? 4월 13일, 4월 14일, 4월 14일.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월 14일에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려는 지금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다? 원형 패턴을 그리기 위한 상승 국면의 초기 자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22만원을 사수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주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패턴 나올 거고 원형 패턴 나올 거고 4월 14일 이전에 엑시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22만원에 매수해야 한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2분 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2분 만에 뭐라 그랬다? 원형 패턴 나올 거고 지금 여기가 22만원 7천원 22만 7천원이 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엑시트해야 된다? 4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4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 나가려면 4월 12일에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4월 12일날 38만 9,500원까지 6.5% 상승 보이다가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올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홀딩 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NKM이 어쨌든 상승 파동 이후에 급락 나왔고 급락 나온 이후에 뭐라 그랬다? 여러분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 절대 손절 칠 필요 없다. 우리가 충분히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추후에는 수익으로 엑시트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2만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집한 다음에 본전 그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집해가지고 현재 또다시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자, 지금 2차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이 올라타면서 매집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떠한 타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하고 단가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저한테 엔캠이라고 남기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말에도 다시 한번 안내 드렸고 매수 안내 그리고 매도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9일날 매수 안내 드렸습니다. 자, 5월 9일날 시초가 얼마였습니까? 시초가 26만 5,500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로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매수하실 만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도 똑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력들의 수급선 포착됐으니까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싹 다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화 BW 물량이 소화됐잖아요. 그죠? 소화됐으니까 다시 한번 2차 파동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러한 매매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떠한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남겨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제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청하실 수 있는 만큼 영상으로 미리미리 남겨놨단 말이에요. 변동성 연출되기 전에.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문자로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5073-8568번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가 있겠죠.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즌2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즌2. 근데 우리가 시즌2가 진짜 본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닿는 데까지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만 좀 구경해봤다가 하반기에 시즌2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께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보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억 투자금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포트 구성에 대한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단기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상당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횡보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 시그널 딱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커피 한잔 하시다가 뭐 담배 한 대 태우시다가 뭐 차트 한번 딱 봤어. 근데 매도 시그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장일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이 300분은 지금 상반기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관망만 해보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2에는 입장료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게 1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기똥차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문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주소를 제 연락처에다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1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예,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뭐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돌아도 뭐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이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자,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